오늘 우리 그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반년 동안에 잘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오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끔찍하게 시작. 네, 끔찍하게, 끔찍하게. 저는 그제딸 주애가 있습니다. 제가 제딸 주애를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얼마만큼 사랑할까? 내가 이 사랑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제 딸을 얼마만큼 사랑할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할까? 이 표현으로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 이 말도 안 되고. 죽도록?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표현들이 다제그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이 안 오는 거죠. 만족되지도 않고. 그래서 찾아낸 말이 끔찍하게입니다. 제가 제 딸을 끔찍하게 사랑을 해요. 끔찍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도가 지나쳐 놀랍다. 그러니까 정도가 지난 거예요. 이성적인 어떠한 그런 판단 기준을 지나서 놀랍게,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끔찍하게 사랑을 하는 거죠. 영어로 이제 terrible. 뭐 소름 돋도록. 뭐 지독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끔찍하게. 제가 제 딸을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얼마나 사랑을 할까? 바로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감이 잘안 오시는 것 같은데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끔찍한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끔찍하게. 나도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이 반응이 있어야 돼. 사랑은 순환해야 돼, 순환. 멈춰선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도 순환이 돼,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인과응보하고는 다릅니다. 인과응보는 율법적이고 강제적이고 원칙적이에요.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자발적인 거예요. 사랑에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할 때에 순환할 때에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큰 사랑, 더 좋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순환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려고 하면 우리도 또 끔찍한 반응을,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끔찍한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돌려줘야 될또 다른 사랑은 뭘까요? 그것은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끔찍한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감사할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6개월 동안에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그 끔찍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에 반응을 하지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반년 동안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그 끔찍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로 반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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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하는 데,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의미인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도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고 오늘 살게 해 주시고 또한 오늘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 박수로 반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또 박수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반응해요. 또 반응을 해서 우리들이 또 박수칠 일들을 또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것 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감사가 뭘까? 그 다음 왜 감사를 할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셨기에,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정말로 끔찍한 감사를 주 앞에 올려야 될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에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은 포로의 포로,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거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모든 생활에 규제를 받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감옥 생활이 어려운 것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왜 어려우냐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옥살이가 어렵고 군생활이 어려운 건 그런 겁니다. 무엇인가에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묶이게 돼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자유를 묶입니다. 그럼 건강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묶이는 거예요. 해방이 없는 것이,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돈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돈에 묶여가지고서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묶여 있어요.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에 의하여서 행동해야 되고 그 사람에 의하여서 내 삶들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우상에 묶여 있어요. 우상에 묶여 있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이사가는 날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요. 그 우상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대로 놔두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걸 해방시켜주고 싶은 것이에요. 바로 오늘도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포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해요. 내가 그 포로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자유가 없어요. 여전히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만든, 아니 포로로 다 잡아갔던 상황에, 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게, 앞으로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한 말씀에, 그게 1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다시 아멘. 시작. 아멘. 내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해방을 시켜주겠다라고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치료시키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포로 가운데 있다 보니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믿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나는 구속을 당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말씀을 주어졌을 때 내가 해결해 줄게, 사업 잘 되게 해줄게, 그리고 건강 치료해 줄게, 그리고 너 신앙 높게 해줄게,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잘 안 믿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 말을 했을 때 못 믿었어요. 우리와 같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이 안 믿어져요. 지금 우리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믿어지는 너희 때에게 간증을 하나 할게. 그 간증의 이야기가 15절 16절이에요. 같이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기름길을 내고. 이미 이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건데,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 과거에 기억나지? 과거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너희들 다 자유함을 주고 건전의 사건 알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건져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약속하신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하시는 말씀일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행하신 이야기고 그냥 그 간증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같은 상황 가운데 홍해의 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물을 갈라서 그것을 건너겠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의 물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런데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시기에 일어났었는데 그 홍해에 모든 사람,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멸망을 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이는 같은 사건 가운데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어떤 이는 같은 사건 가운데 거기에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로부터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라는 게. 자기들을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 그 사건 알지? 그 홍해의 사건, 그 과거에 있었던 알지?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나 끔찍하게 사랑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었는데 앞으로 그 사랑이 지금도 지속하거든? 그 사랑이, 끔찍한 사랑이 지금도 너희들 사랑하거든? 그러니 그 사랑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내가 건져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비록 포로된 자의 모습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와 같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앞뒤가 다 꽉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유로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딱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보다도 지금보다도 더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고요. 오늘 그 자유함을 다 잃어버린 것,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고 무엇인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늘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새 날도 주셔요. 날마다 24시간마다 날들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늘 새롭게 일하시고 모험을 주시고 스릴을 막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이에요. 그 상식을 깨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상식을 깨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깜짝 놀라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인도를 받다 보면 아 하나님 이런 일도 행했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 자빠 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번 놀라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놀라요. 하나님이 새 일을 날마다 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그렇다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안주하는 것,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새 일을 하지 않는 것,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건 죽는 일이에요. 영혼이 죽고 삶이 죽고 자식이 죽는 일이에요. 곧 죽습니다. 그렇지 않고 역동적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늘 새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험의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이 일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일까? 그게 몇 절이냐면 19절이에요. 같이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반드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시대에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전 역사 가운데에 하시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불나게 이야기해도 안 믿어져요. 그죠? 여러분 지금 안 믿어져. 왜 그러냐?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어떤 때 저도 좌절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 왜냐? 지금의 세상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나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일이 도저히 일어날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어때요?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에 아마 여러분들 마음껏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껏 웃었던 날이 언제십니까?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웃을 일을 눈 씻고 찾아봐도 웃을 일이 없어요. 힘이 들어요. 세상의 모습이 광야고 사막이고 길이 없고 강이 없고 그러한 폐허더미에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상의 희망이라고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회만이라도 세상의 희망이 교회라고 그럼 교회만이라도 새로운 모습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 희망을 주고 해야 되는데 교회의 몰골은 더욱 비참해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전에 6만 5천 교회였어요. 전국에 6만 5천 교회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만 교회가 앞으로 지금 1년만 더 지나면 이제 또 같은 숫자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30%가 감소했어요. 안 나와 이제. 비대면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자리에 눌러 앉은 거예요. 안 나와요. 30%는 전화도 안 받아요.
연락도 안 돼요. 관심조차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난 크리스천이 돼버렸어요. 안 돼. 우리 한국교회에 담임 목사의 두 명 중에 한 명이 극심한 탈진 상태, 번아웃 돼 있습니다. 그냥 누르면 이제 부서질 상황이에요. 거기까지 갔어,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0% 미만이에요. 교회를 안 믿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요? 더 어렵겠죠. 그리고 성도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또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점수는 점점 낮아졌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점수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미 낙제할 가능성이 높은 이 믿음의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광야고 사막이고 폐허가 된 거예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강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겠다 라고 했을 때 믿어지겠냐? 저도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요. 지금의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너무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영과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망가졌어요. 사회는 어때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는 죄악들이 아주 너무너무 이 세상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불명의 1위를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친자 불일치율이 세계 1위입니다. 친자 불일치율이 1위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검사를 하면은요 30%는 친자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새끼가 아닌가 검사해봐요. 그러면 30%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광야이고 사막이고 폐허더미예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 어디를 믿고 살아야 할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 없어요. 이제 우리의 의지로는 지금의 세상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가정 회복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회복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교회 부흥 못 시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의지, 지금 이 순간에는 포기하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포기 타이밍이에요. 포기하십시오. 지금이 절호의 포기 타이밍이에요. 다 포기해야 돼.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포기해야 돼. 포기의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세워나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와 의지가 같이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을 그냥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나가길 원하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은 행하셨으니까 그 폐허더미에서 일으켜주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주시고 광야에서 강을 내신 것이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설교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오늘 설교는 여기부터 중요해요.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길을 내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선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 일은 아무에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 어떤 사람에게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낼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앞에 보면서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도록 하려면 옛날의 나의 방식과 모습을 처절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약속하고도 새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새 일을 행하라면 우리의 옛 시대를 청산하셔야 돼요.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암울함, 나의 절망 가지고 갈수 없잖아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새로운 인생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 일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망의 길을 걸으십시오. 사랑하는 정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섣부른 낙관론이에요. 섣부른 낙관론을 갖고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집 그냥 잘될 거야. 잘안 됩니다. 절대로 잘안 됩니다. 우리 교회, 그냥 잘될 거야. 잘안 됩니다. 우리 사업, 어느 순간 잘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건안 돼요. 우리는 가끔 막연한 주장과 막연한 낙관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잘될 거야. 잘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런 건 요행이에요. 요행을 바라게는 안 됩니다. 요행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요행은 바른 신앙이에요. 막연한 낙관론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절하게 와르르 무너져야 돼요. 절망의 막장까지 내려가야 돼요. 막장 드라마를 쓰셔야 돼요. 조금 변하는 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좀 변했더라.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건 교육이고 훈련이에요. 몇 마디 좋은 소리 들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뭘 어겨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못 박고 죽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서는 어설프게 성경 몇 마디 알고 교회 몇번 다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다닌다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교육이고 이건 훈련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할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천국을 선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당한 미봉책 안 됩니다. 가벼운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 가볍게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가벼운 사랑으로 감싸지 마십시오. 신앙은 동정 아닙니다. 처절한 죽음이에요. 내 자신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눈물로, 마음의 눈물로, 영혼의 눈물로, 육신의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처절한 절망의 자리로 내가 떨어져야 돼요. 잘못한 거, 그동안에 잘못 살은 거, 하나님 가볍게 용서를 구하고, 가볍게 덮어주고, 아닙니다.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도 세상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까? 왜 여전히 사막이고 여전히 광야고 왜 길과 강이 없을까?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철저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바닥을 찍는 거예요. 그 바닥에 희망의 씨앗이 있는 것이고 그 바닥에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고 그 바닥에 바로 부활의 소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 바닥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쫙 깔아놨던 것이에요. 신앙 가벼운 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거 그냥 말 몇 마디로, 몇 마디의 사랑으로, 몇 마디의 용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아픈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쓰라린 것은,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힘든 것은 어떻게 보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리를 지를 수 없이 아픈 것은 소망입니다. 진짜 아프면 소리도 안 나와요. 가장 깊은 기도, 가장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소리가 안 납니다. 너무 아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소리도 못 내, 소리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냥 신음합니다. 그냥 끙끙 앓아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때에 그 신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거기에서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옛자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과 광야와 사막에서 물과 강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희망이에요. 얼마나 희망인지 몰라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일들을 행하실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나만 처절하면 돼.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 내가 죽음을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21절에 도달하게 돼요. 21절 가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때서야 그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내가 까무러져 뒤집어질 때, 탄식을 할 때, 그때서 내 입술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위대한 찬양이 우리들에게 입술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지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절하게 나 자신의 옛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에요. 광야에 길이 나게 만드실 것이고요. 사막에 강이 소산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끔찍하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